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CTS 권사합창단이 창단 10주년을 기념해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연에선 주는 포도나무란 곡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찬양과 민요를 선보였으며 트램펫과 남성 앙상블 등의 합주곡으로 찬양에 감동을 더했습니다. 한편 CTS 권사합창단은 정통 기독교 교단 소속 교회 시무 권사들이 모인 합창단으로 찬양을 통한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렌교회가 오는 15일 2024 로체비스타 성탄 축제를 개최합니다. 세렌교회는 15일부터 주변 가로수를 크리스마스 LED 조명으로 밝혀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편 교회 성도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빛의 퍼레이드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강성 목사는 캐럴 공연을 선보이고 함께 노래하며 사랑의 헌혈 참여와 취약계층 선물 나눔 등 새로운 성탄 문화를 교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미랄 첼로 앙상블 날개가 오는 12일 제1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주회는 홀스트의 성바울 모음곡, 바흐의 쥐선상 아리아를 비롯해 신입 단원들이 연주하는 크리스마스 메들리 등 총 13곡의 앙상블 공연으로 꾸며져 연말에 따뜻한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